넘어갔습니다. 임지열의 투런 홈런. 오늘도 영웅으로 등극하는 임지열. 폰트를 상대로 투런을 만들어내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기업 히어로즈입니다. 자, 지금 이 밀어친 타구가 오른쪽 볼대를 살짝 넘어갔는데요. 와, 임지열 선수 파워가 대단합니다. 와, 임지열 선수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그리고 한국 시리즈까지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 시즌에서 3개 홈런이고 한국 시리즈 지금 첫 홈런인데 와, 대단한 홈런이 지금 나왔네요. 자, 첫 타석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홈런으로 이어졌는데 오늘 이 임지열 선수를 1번 타자에 기용한 것이 대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를 올리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2번 타자 전병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폰트 선수가 1회, 2회, 3회 계속 선두타자 출루를 시키면서 본인의 피칭의 분위기가 안 나왔거든요. 자, 키움이 3회 지금 달아나는 투런 홈런을 치면서 분위기를 잡아갑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높게. 2차전에는 정말 폰트에게 꽉꽉 막혀 있었던 느낌이 들었던 키움 타선인데요. 오늘은 3이닝 연속 선타자 출루 그리고 결과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도 파울이 나오고 있지만 이 폰트 선수의 가운데서 약간 높은 볼 입으로 공략하는 키움의 이 타자들 보니까 2차전 때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시즌 중에 하나의 홈런이 있었던 임지열은 이번 가을에 세 개의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바깥쪽 빠지는 볼, 풀 카운트. 높은 공에 배트가 나갑니다. 내야에 머무는 타구. 원아웃. 자, 임지열 선수의 선제 투런 홈런. 워낙 이 힘이 있고 스윙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임지열 선수인데 지금 바깥쪽을 그냥 툭 밀어쳤는데 넘어갔거든요. 와, 대단한 홈런이네요. 볼대 살짝 안쪽으로. 95m 지점을 넘겼던 임지열의 홈런.